안녕하세요. 옥스윙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바로 이 녀석이 도착했습니다. 아휴, 재고가 없어서 리뷰를 못했습니다. 요넥스 이존 GT 여성용 드라이버인데요. 김효주 선수가 쓰는 드라이버입니다. 지금 바로 강력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 네. 이 여성용 드라이버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뭐 역시나 이 리뷰를 해야 되니까 이 채도 제가 시타채로 지금 쳐봤거든요. 그런데 이 리뷰의 묘미는 언박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비닐을 벗기고 여러분께 이제 소개를 해드리는데, 사실은 이존 GT 드라이버는 김효주 선수가 사용을 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관심을 받았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수량이 판매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형이 등장을 한 거죠. 이 신형 드라이버가 나온 겁니다. 지난해까지 올 초까지만 해도 여러분께 알려드렸던 그러한 이 이존 GT 드라이버는 이 전 버전이고 지금 최신형 드라이버입니다. 그리고 450cc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헤드는 커 보이는데 뭐 460cc인가 450cc인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커 보이긴 합니다만 굉장히 디자인도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11.5도 한 가지만 나오는데요.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이 솔 부분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는 뭔가 이 타겟 같은 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이 부분이에요. 이 스위스팟 부분인데 굉장히 일단 넓죠. 그런데 여기 밀린 구조를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게 가로형으로 그루브가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가로는 뭐냐면 공을 쳤을 때 스핀을 만들어내면서 공을 뜨게 하는 그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로로 그루브를 파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독특해요. 버티컬로 파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뜨는 거에 대해서 포기를 했다는 건가? 아니에요. 저중심 설계를 한 겁니다. 저중심 설계를 해서 뜨는 거는 내가 책임질 테니 이게 평행하게 있던 그루브 내에서 좌우로 날아다녔던 그 방향성을 이 버티컬 그루브로 잡아버리겠다. 요 안에만 맞춰라. 라고 해서 디자인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뭐 이 본체는 전체적으로 스테인리스 스틸 주조로 되어 있지만 이쪽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그 공법이 있죠. 단조, 머레이징. 그리고 이쪽은 뭐 고강도 카본. 일단 무게를 줄여야 되니까. 아래쪽을 무겁게 하려면 다른 부분을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를 굉장히 가볍게 크라운 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이 뒤쪽, 뭐 텅스텐이 금속 중에 가장 이제 무거운 축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뒤쪽에 무게 추가 있는데 텅스텐 합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냥 카본을 넣은 게 아니라 이 그루브 형태를 적용을 시키면서 수축과 팽창이 되게끔 만든 것이 이 이존 GT 드라이버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샤프트는 뭐 남드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무게는 가볍고 강성 높이는 그러한 테크놀로지가 적용이 된 건 다 알고 계시죠? 그리고 36g밖에 안 해요. 그리고 전체 클럽 무게가 257g밖에 안 합니다. 굉장히 가볍죠. 그리고 최고의 이 쫀득한 그립이 역시나 꽂혀 있습니다. 요넥스 클럽의 특징은 여성용 클럽이라 하더라도 여성용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게 그 특징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아이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뭔가 이제 좀 나이가 드니까 전반적으로 검정색 계통밖에 없거든요. 검거나 희거나. 근데 거기에 가끔 핑크색, 뭐 주황색 그런 걸 한 번씩 넣어주면 굉장히 기분이 좋은 것 같은데, 여성분들은 의외로 너무나 이렇게 여성여성한 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요넥스는 그 니즈를 그대로 반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뒤쪽만 살짝 핑크로 임팩트만 줬지 전체적으로는 뭐 이게 여성용 클럽인가 할 정도의 그러한 색상으로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일단 워낙 가벼운데 36g으로 샤프트를 배치를 하고 그럼 나머지 무게는 어디로 넣었냐? 헤드 쪽으로 넣었다는 거죠. 헤드 쪽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렇게 휘둘러 보면 우리가 소위 말하면 너무 큰 차이는 아니지만 헤드 무게가 굉장히 쉽게 느껴져요. 그래서 힘이 없는 분들도 그냥 툭 치면 쳐지는, 일단 샤프트 무게가 36g이에요. 36g. 보통 남자분들이 치는 게 뭐 50, 60, 70g대인데 36g이면 이거는 뭐 그냥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이 동그라미가 만들어져 있어. 이 안에만 집어넣어.
이 안에만 집어넣으면 잘 나가게 해줄게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성용 클럽이잖아요. 그럼 툭 쳐볼게요. 자, 툭 쳤더니 거리가 한 195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그리고 뭐 살살 치면 뭐 하겠습니까? 때려봐야지. 자, 그리고 이 클럽이 얼마나 제가 치는 걸 받아주는지 그걸 보겠습니다. 자, 세게 쳤어요. 세게 쳤더니 약간 드로우,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왼쪽으로 떨어지는데 266. 직접 보세요. 266. 또 제가 장타자는 아니에요, 그죠? 장타자는 아닌데. 그리고 자, 그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번 돌려볼까요? 자, 왼쪽에서 지금 오른쪽으로 돌아가서 센터로 딱 떨어지는 완벽한 페이드 223. 와, 지금 샤프트가 이래요. 샤프트가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막 두들기는 걸 다 받아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오른쪽으로 치면서 가운데로 돌아오는 푸시드로 한번 쳐볼게요. 자, 보세요.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지금 가운데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뭐 살살 안 쳤습니다. 오, 247. 와. 그러니까 제가 치는 비거리가 제가 보통 평균 250m 정도 치는데, 아까는 약간 훅선 구질이었으니까 그렇게 나왔지만 지금 18.2도의 런치 앵글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탄도도 무지하게 높게 뜨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탄도입니다. 탄도가 올라가야 비거리가 나오거든요. 비거리잖아요. 날아가는 거리. 런거리가 아니라 비거리거든요. 다시. 자, 이번에 더 뛰어봤어요. 이번에 21.3도. 요것 또한 245 나오겠다. 와, 이건 257 나왔어요. 지금 보세요. 참 뭐냐. 저 여성용으로 쳐야 되나? 근데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마다 이 샤프트 기술이 있는데, 이 요넥스사는 이 남드 테크놀로지 2G 남드라고 해서 그런 기술을 쓰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이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세팅도 굉장히 잘 나오고, 그리고 위쪽에 이 만들어진 요 앞부분이 에이밍을 하는데 굉장히 좀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내려놓으면 치게 편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볼이 너무 잘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의 클럽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약간 너무하죠. 왜냐면 여성용 클럽을 리뷰하면서도 그냥 두들기기 여념이 없어요. 한번 때려보는 거예요. 얼만큼까지 받아주는지. 그러면 진짜 이제 여성분들이 치는 것처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이 정도 쳐본 거예요. 그냥 툭. 192. 물론 살살 치는 거 진짜 어렵지만 지금도 보세요. 푸시드로 정확하게 나오죠? 리뷰를 진작 했어야 돼요. 그런데 저한테 시타체는 와 있는데 국내 재고가 없는 거예요. 역시나 뭐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공장들에서 생산하는 양이 굉장히 더디다는 거예요. 옛날만큼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걸. 리뷰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구입을 못 하시는데. 그래서 이번에 리뷰를 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여성용 그 드라이버를 제가 리뷰를 해드렸죠. 이존 GT입니다. 김효주 선수가 쓰는 드라이버입니다. 김효주 선수가 이 여성용을 쓰는 게 아니라 이 이존 GT 드라이버를 쓰고 있어요. 남성용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형태, 같은 기술, 같은 소재, 다만 샤프트를 가볍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여성용의 길이를 좀 짧게 만들고 해서 보다 치기 쉽게 만든 게 바로 이 이존 GT 드라이버입니다. 보통 보라색, 무슨 뭐 핑크색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레슨 해보면 보라색, 핑크색 싫어하는 여성분들 진짜 많아. 근데 딱 보면 잘 치는 사람이 치는 채처럼 보여요. 미국 클럽처럼 막 그 투박한 그런 디자인이 아니라 아주 예뻐요. 그리고 요넥스 클럽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마감이 훌륭해요. 와우. 마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제 주변에서 이 클럽을 쓰면서 무슨 뭐 클럽이 깨졌다, 부러졌다라는 얘기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이 전 버전에서도. 그만큼 내구성도 좋습니다. 무슨 그 중국에서 싸구려 합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그 회사 이름은 말 못하지만 우리 구입한 분들 중에도 헤드 깨져가지고 교환한 거 경험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요넥스는 제대로 만듭니다. 제가 써보니까 그래요. 제대로 만듭니다. 여러분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시청하고 계신다면 우리 사모님들 또는 우리 사모님들이 시청하고 계신다면 이 여성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최고의 클럽입니다. 그리고 이 클럽하고 똑같은 형태로서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 클럽도 같이 나옵니다. 근데 여성용은요. 페어웨이 우드가 3번 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이언이 6, 7, 8, 9, PAS잖아요. 그러면 그 앞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4번 유틸리티 그리고 4번 우드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것만 사실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 세트를 원하시면 드라이버, 우드, 유틸 그리고 아이언 세트를 사시면 퍼터를 제외한 풀 세트를 여러분들이 만드실 수가 있게끔 여성용은 딱 세팅이 돼 있으니까 이 옥스윙몰에 들어오시면 이 드라이버 밑에 페어웨이 우드 유틸리티까지 선택해서 구입하실 수 있는 선택 옵션이 있으니까요. 그걸 선택해서 여러분의 클럽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히게 멋진 채고 매력 있습니다. 그리고 웨이트 뭐 여성용 클럽인데 이렇게까지 만든다고 생각이 될 정도로 훌륭한 클럽이니까 여러분들 한번 사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입하신다면 다른 거 말고 얘 사보세요. 저 믿고 진짜 사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타구감이. 안 맞으면 제가 레슨 해드릴게요. 아셨죠? 이 이존 GT 드라이버 뭐 여성용만 있는 게 아니죠. 남성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용 제가 또 소개해드리고 또 아이언도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아이언도 여러분들 리뷰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제품으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선생 리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